굿모닝 배들 가족 여러분, 7월의 두 번째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지쳐 있을 법도 하지만 은혜의 주말을 생각하며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처럼 빛나는 주말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리셋!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입니다. 다 함께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으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나누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할 일 또 내년에 할 일도 당연히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실은 우리는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는 제한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씀하죠.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인간이 내일을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일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을 자랑할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자랑이 뭘까요?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이렇게 돼서 이런 결과를 볼 것이라고 하는 예측 가능한 일을 내다보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주인도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일들이 내 계획대로 되어서 지금 내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있다. 고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내년 후년도 내 계획대로 이 일들이 진행되어서 이와 같이 예측된 결과를 나는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내일의 인생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일에 대한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는 거 보면 내일에 대한 계획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일도 역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언더 컨트롤 장악하고 있느냐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아무리 우리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네가 이 창고에 가득 재워놓고 이제부터 먹고 쉬고 즐기려고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라고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누구냐? 바로 그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은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시다 보니까 아침에 그 해무가 종종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날씨는 흐리겠구나 하다가 잠시 후면은 반짝 해가 나는 것을 매일매일 아마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잠깐 가려져 있는 해무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의 임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일에 대한 것을 자랑하는 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선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정확하게 내일에 대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는 그대로 읽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선을 행하는 것은 손해다. 베푸는 것은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마이너스다. 내게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땀 흘려서 벌은 것을 남에게 나누는 것,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고 있는 인간의 계산 속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것에 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 죄가 뭘까요?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 자체가 죄이죠. 꼭 못된 짓을 해야 죄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가치관이 뭘까요? 내일에 대한 가치관. 내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으면 나는 내일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주인이 되고 너의 삶을 안전하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즉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죠.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어린석은 인생을 풍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도 해보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말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며 우리의 장래를 쥐고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내일 일을 자랑하는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히 오늘도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해주시고 내일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를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쌓아놓은 부가 나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를 나누는 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켜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현장 예배에서 또 온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여 목사님과 함께하는 아침 영상 메시지에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엽니다. 여름을 주제로 직접 촬영한 여름 풍경 사진을 보내주세요. 선정된 작품은 아침 영상에서 배경화면으로 사용됩니다.